아, 서버용으로 건물을 별도로 올리셨다고요? 아, 예. 400짜리를 100대 정도만 나눔을 한다면 4억을 나눔에 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지금 돈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 달에 3억을 버는데 4억이 어떻게 껌값이죠? 마지막 분이시네요. 채팅으로 주시는구나. 잠깐만요. 이사양으로 11대를 쓰고 있다. 서버컴. 스케일러블에 4090 들어간 거면 애지간히 비싼 서버 쓰시는데? 한 대당 6천만 원짜리라고. 잠깐만요. 아, 4090 8대구나. 6천만 원짜리 서버를 9대를 쓰고 있다고요? 문제는 9대 중에 2대가. 아, 잠깐만요. 갑자기 게임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거 운영하는데 이걸로 왜 게임을 하세요? 무슨 서버를 여는 거고 다른 컴퓨터로 여 서버에 접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마인크래프트 서버고 이 정도 서버 운영하시는 거면 서버 관리자가 애지간치 돈 받으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개발자가 20명 총책 그럼 관리자이신 거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근데 잘 모르겠어서 서버가 버벅거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드가 정말 많이 깔려있는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이 지금 운영하시는 이 서버에 올렸는데 근데 사실 이걸 어차피 다 할당 못하잖아요. 애초에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쓰긴 쓰나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GPU 서버를 안 쓸 텐데? 아, 서버 자체에서 GPU를 쓰는 마크 서버도 있어요? 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려드려요? 아, 내가 궁금한 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려드려요? 발열이 심하겠죠. 집에서 연다고요? 몇 억짜리 서버를 집에서 돌린다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응? 왜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버는데 왜 굳이 개인 주택에 두고 쓰세요? 아, 서버를 사야겠다고 개인 주택 옆에 남는 땅을 샀다고요? 아, 서버용으로 건물을 별도로 올리셨다고요? 아, 예. 근데 옮긴다고 하면 뭐 이제 한 대씩 옮겨야겠죠? 비상 백업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GPU 서버가 저 정도 사이즈 되는 거면은 하나 무게도 장난이 아닐 거라 장비로 옮기셔야 될 거라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준은 아닐 거라서. 아, 장비도 있으시다. 그치, 저 정도 서버 운영하면 사실 옮길 장비도 있으셔야죠. 이거 저한테 물어볼 규모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정도 돈 버시면은 이거 담당해줄 사람을 따로 뽑아도 되지 않나요? 아, 팀도 있고. 아, 근데 서버 관리하는 하드웨어 담당 팀인데 그 중에 대빵이시다. 근데 모르겠다. 아, 개발자시다 심지어.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요? 산 업체에 문의를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잖아요. 에? 그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요. 아, 그치, 따로 사러 산 거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를 테니까 교체 검증을 하시면 되겠죠. 아, 다 해보셨다 이미. 서버컴 전체를 왜 다 뜯어요? 문제가 있는 건 두 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잠깐만요. 산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무슨 서버로 운영하셨어요? 가상 서버라도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서버가. 원래 호스팅을 받고 있다가 그럴 바에야 그냥 사자 해서 산 게 첫 번째 서버라는 거예요. 호스팅을 하다가 서버를 다 구매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쵸, 뭐 디도스 때문에 비용이 오지게 나오겠죠. 호스팅 해주는 업체에서는 회선도 관리해 주실 테니까. 근데 그 회선은 뭘로 넣어서 쓰세요? 원래 호스팅 맡기던 업체에서 통신만 끌어와서? 근데 통신만 끌어와서 해준 업체시면은 애초에 디도스는 거기서 주부에 올라가냐고요? 무슨 서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아, 안 된다고요? 12년 동안 운영하셨으면 10살 때부터 서버를 하셨다는 건가요? 아, 관리? 그쵸, 초창기면은 엄청나게 대규모로 바로 시작하진 않을 테니까. 근데 본인이 운영하는 서버는 그 서버보다는 작다. 아, 그러니까 그 서버를 제끼고 있다. 아, 국내 서버 기준에서 뭐 탑2 수준은 된다는 거잖아요. 아, 저한테 뭘 계속 물어보세요. M3 아이맥 비싸죠? 그걸 사서 나눔을 한다고요? 어디에요? 저한테 하세요. 그게 뭔 소리야? 400짜리를 100대 정도만 나눔을 한다면 4억을 나눔에 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지금 돈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 달에 3억을 버는데 4억이 어떻게 껌값이죠? 10억이 넘게 있는데 4억이 껌값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억을 갖고 있어도 4천만 원을 나눔을 하려고 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그 아까 고장 뭐야 문제 있다는 서버 혹시 사진 한번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긴지는 제가 뭐 알아야 지금 왜 못 찍어요? 인천에 부모님 집에 있다고요? 아까는 서버 때문에 5시간 동안 옆에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서버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나중에 구경 한번 가도 돼요? 서버 강남이라고 하셨으면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울 것 같은데? 영상을 안 찍어도 사실 그 정도면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언제 시간 되세요?
12월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면은 그 전에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쁘시기 전에? 아, 이번 연도 안 돼요? 아, 근데 여기 오셨잖아요, 지금. 아, 연차 쓰고 오셨다. 학교를 왜 가요? 아니, 22살이라도 그게 뭔 소리예요? 아, 대학교에. 아, 그쵸. 강의 다니실 수 있지. 정규 교수 같은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업체로 약간 이제 잠깐씩 가는. 어, 이번엔 어디 가세요? 이름? 무슨 이름일까요? 아,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어, 내일 저 시간 돼요. 어디예요, 지역이? 시넥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을 풀로 강남이면 강남에 있다. 아, 신림일 수도 있지. 그러면 거기 몇 시쯤 가세요? 왜냐면 내일 출강하시는 거면은 나와 있을 텐데, 목록에.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해야 된다고요? 되는데? 나 금요일 비어있어. 왜 가면 안 돼요? 만나긴 부담스러우신 건가? 뭐 본인이 없을 때 서버 구경을 왜 가요? 서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죠. 아, 그쵸. 본인 바쁘시니까 직원이 상주에 있을 거 아니에요? 24시간 상주에 있을 테니까. 그럼 서버를 보러 가겠습니다, 서버를. 어, 사실 서버가 궁금해요. 방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고요? 근데 영하로 내려가면 결론 관리 어떻게 해요? 뭐 노하우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제 집에 왜 놀러와요?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니터를 구경하러 온다고요? 왜?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건데 뭐하러 저희 집을. 그게 뭔 소리예요? 아까 4억의 껌값이라며요. 아이, 뿌리셔도 됩니다. 아, 사실 그 정도 규모면은 한번 구경 갈 만하지. 그 뭐 없는데요? 권한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는 서버인가요? 아, 근데 마크 서버 하고 있는 거는 디스코드 있지 않나요? 마크 서버면 다 있을 텐데. 아, 뭘 코딩을 해줘요? 그건 뭔 소리예요? 나보고 만들어 달라고요? 아까 개발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예, 개발자신데 코드 짜기가 귀찮다. 그치, 개발자 코드 짜기 귀찮아 하시긴 하지. 그건 맞는 말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열렸다. 아, 권한을 주신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직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 이분이 저랑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 뭘 원해요? 다음에 마크 가차를, 아, 서버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소규모 서버 여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냥 재미로 노는 서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금요일날 저녁에 뭔 소리예요? 내일? 아니, 본인이 바쁘시다며요. 아, 근데 저 개발자 한 명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어차피 마크 개발하면 자바 개발자일 거 아니에요. 병신. 소개해 주시면 좋은 감사하죠. 아, 그분도 능력이 있으신 분일 거 아니에요. 에? 아니, 개발자가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아니 본인 바쁘다며요. 서버 관리 총괄을 하신다며요. 전 바쁜 사람 붙잡고 싶진 않아요. 뭔 기능 필요하냐고요? C샵 할 줄 아세요? C++, C샵 둘 다? 오, 제 벤치마크 시스템 쪽 도움 주시면 좋거든요. 22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야, 창창하시네.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어, 잠깐만, 군대 다녀오셨어요? 몇 사단 나왔어요? 아니, 왜 잔만이에요? 군대 사단 물어봤는데 왜 잠깐이. 아, 개발자가 뭐 물어봐요. 새벽에 컨텐츠 하나 뽑아서 기분 좋은 눈쟁이면 개추. 특수 임무 여단이요? 아, UDT 나오셨어요? 아, 13여단이에요. 뭘로 갔다 오셨어요? 소위로 갔다. 아, 부사관으로 갔다 오셨어요. 기억이 왜 안 나요? 22살이신데 이제 전역. 몇 년도 전역하셨어요, 그러면? 아, 요번 연도 몇 월에 들어가셨어요? 성인 되자마자 들어갔다 오셨는데. 아니, 본인이. 저도 알아요. 제가 들어간 연도랑 나온 연도를 제가 지금 전역한 지 몇 년인데 기억 다 하는데. 아니, 왜 맞아요? 아니, 이제 전역하신 거면은 들어가신 연도랑 월은 기억을 하셔야죠. 21년도 4월쯤에 입대하셨구나. 그리고 23년 전역하셨고 부사관으로 다녀오셨다. UDT를. 내가 거기를 다시 왜 가요? 내가 거기 다시. 연세대학교 외부 강사 스물. 아니, 갑자기. 어, 갑자기 욕을 먹어 버리시네. 이번 연도 전역 UDT 특수전 전단 하사 2년 만에 제대. 3억이 겁니다. 4월에 부사관으로 들어간 병사 생활 하지 않고. 그럼 출강 언제부터 나가신 거예요? 아, 요번 연도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초에 전역을 하셨네요. 아, 주무시러 가세요. 저도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버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서버 꼭 부르시는 걸로. 근데 서버의 견적에 870QV5가 SSD 부족해서 HDD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집이 SSD는 뭔가요? 응? 뭐 말하는 거지?
그렇네요. 커버가 있는데 SATA SSD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4GB SATA SSD는 뭐야? 이 정도인데 NVMe가 안 들어가셨어요? 아, NVMe는 들어갈 필요 없지. 사실 레인 먹으니까. 그쵸. 다른 컴퓨터 견적 맞춘 거라고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까 저거 서버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거 요런 데로 가셨는데? 아, 그 피곤하신 것 같네. 피곤하셔가지고 헷갈리시나 보다. 주무시러 가셔야겠다. 다음에 꼭 뵙는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문제 얘기하고 신청하려 모았습니다. 아,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을까요? 제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밤에 좀 심란한 일을 겪어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일단 가정집 기준으로 제온 6338이 들어가고 4090을 넣은 서버가 4090 한 대가 아니고 4090 8대가 들어가는. 아니 그 혹시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 고민 말하는 거예요. 아, 그쵸. 어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서버를 11대를 집에 상시로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순행 쿨러 시스템을 장착한 서버실에서 영하로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는 우리는 찾지 못한 초전도체를 이미 찾아서 이미 적용을 하신 그런 분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부정되는 느낌이라. 하사로 복무를 하셨는데 어떻게 일반 병사랑 전역하는 그 기간이 똑같은지. 특수전단단인데 혹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재 정도가 아니실까. 학생이라면 이제 학교 학사 홈페이지 강의 계획서를 볼 텐데 강의 계획서도 없는 강의면은 사실 교수들끼리의 그런 좀 심포지엄 이런 게 아닐까. 와, 아, 교수를 가르치는 거였구나. 이게 보다 보니까 좀 대단하신 분 같아서 이게 나 내 사업 접고 밑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이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가야 되는 세팅들 당연히 제가 시간 내서 가고 유튜브를 찍으시러 가시는 게 맞죠. 그거 한 번만 찍으면은 하버드 저리 비켜 예의대 저리 비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꼭 금요일날 하실 수 있으면은 마인크래프트부터 침묵을 쌓으셔서. 아, 그렇네. 마인크래프트 네.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 야생 서버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라는 좌표 개념도 생겼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어? 반드시 침묵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도 좀 꿀을 빨아야 된다. 우리 지금 사무실 만들고 지금 많이 힘들잖아. 우리 파트너 꼭 성사시켜서 저기 서버 한 대만 가져와도 우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컴퓨터 막 다 놨던 거 다 필요 없으면 저거 한 대 가지고 가상화로 분리시켜서 써도 됨. 저것만 쪼개도 지금 편집자분들 편하게 편집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방문 세팅 없어요. 알아서 잘 해요. 금요일 방문 세팅은 나 안 가잖아 거기 인천. 아니, 금요일 방문 세팅 아니 뭘 가 지금. 나 마인크래프트 가야 된다니까. 엔더월드 지옥 나 지금 궁금해. 엔더월드에서 엔더 드래곤님이 세팅해 달라잖아. 반드시 가야지. 갔다 오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저랑 아는 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대단하신 분 서버 여시는 속도 나보다 느릴 것 같아요. 그 사람 막 페이퍼 버킷 막 이런 거 찾고 있을 때 난 그냥 원클릭으로 열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야 난 외계인이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가보시고. 아, 저도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사라졌다. 나 오늘 독거미 영상 찍고 잤어야 되는데. 지금 독거미가 중요해요? 아, 금요일에 영상까지 아, 혹시 찍어도 되는지 허락 맡아야겠다. 나 혹시 같이 하는 거 영상 찍으면서 해도 되냐고 물어봐야겠다. 퀄리가 달라잖아. 아, 저기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잖아. 아, 그래? 아니 아까 올리면 좋다 했잖아. 시간까지 내줘서 금요일에 같이 해주시겠다잖아. 야, 친하게 지내고 차 한 대만 뽑아달라고 해야겠다. 나한테 보내신 것들 이제 와이파이가 1GBps가 나오는 집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꼭 자리 마련해 두시고 잘 그 관계 형성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내 금토일 안 건드릴게. 길게 하실 수도 있잖아. 아, 그치. 며칠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야생이면은 이제 밤 새면서 해야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네. 발로란트를 하지 못했지만 발로란트를 한 것보다 더 재밌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생을 바꿀 분을 만난 게 아닐까 지금 좀 생각하고 있어요. 4억이 껌값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4억이 껌? 껌만 받아 먹으면서 살아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는데? 잘 관계 형성을 해서. 아, 잠깐만, 레디언트 씨네 발로란트 피드백도 해달라고 해야겠다. 밥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오늘 하루 못하면 어때요? 인생의 스승? 동반자. 평생 갈 동반자.
무슨 소리야. 나 유튜브 접어도 돼. 유튜브 뭐가 필요해. 친구가 보려면 바로 달려가야지. 이 영상 최대한 빨리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국킬 영상이 아니야. 이 친구와의 의리 지켜야 되거든요. 제목 I am 뭐 서울 쪽 다니긴 하죠. 차 타고 가다가 본 것 같다고요? 제 차가 뭔데요? 여기 테슬라 맞는데 테슬라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테슬라가 뭐 한두 대도 아니고. 제가 차 번호를 깐 적이 없는데 제 차인 걸 어떻게 알아요? 뭐 보셨을 수 있죠. 왜냐면 서울에 다니긴 하죠. 다니긴 하는데